있을 거예요. 야, 꽤 넓은데요? 비닐로 씌워져 있는 상태에서 구멍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 놓으면 안 되니까 얘를 뚫어주는 거야, 이제. 여기다 모종을 집어넣을 거라. 여기다 하나씩 넣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흙을 퍼줄 거야. 그럼 이렇게 덮어야 돼. 형이랑 이제. 조금 있다가 물어요. 이게 지금. 형이랑 동생이 여기다 엄마랑 같이. 이제 공평등한 위치에서 이제 시합을 하실 거예요. 누가 저쪽 끝까지 빨리 가시나. 이거 막내가 뚫을 거야. 오이 길어. 길어. 너무 길어. 허리 수그리고 뻗어야지. 빨리 해야 되니까. 저는 아키타카 씨 조가 꼴등 할 것 같아요. 혹시 그거 모르죠. 한번 보시죠. 우리 내기를 합시다. 진 팀이 나머지 거 다 하기. 오, 좋아요. 실수 없다. 준비하기 쓰기. 어머니랑 아드님은 잘할 수 있겠어요? 아, 그럼. 우리 이길 거예요. 아, 이길 거예요? 네. 열심히 해봐야죠, 우리. 두 팀이 벌써 견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야. 준비 다 있어. 다 했어. 우리도 갑자기. 이제 더 이상 말 섞으면 안 돼요. 오, 견제. 오, 승부요. 지금 저희 기둥까지 보이죠? 네. 저 기둥까지 가실 거예요? 좋지만 조금 불리한데. 아니, 잘하셨어야지, 어머니한테. 아, 됐어요? 아니, 그건 알아서 해, 이제. 이거 고추, 상추, 모종 파는 데 가면은 아, 네. 상토가 있어요. 아, 네. 그거 샀어요. 네, 그거 샀었어요? 샀는데, 네. 이제 아무리 우리 옥상 위에서 하니까 너무 두꺼워서, 여름에 너무 두꺼워서 그러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잘 키우셨네. 비료를 조금씩 줘야 돼. 아, 안 주면 언제? 네? 언제 줘야 돼? 그러니까 얘를 따 먹으면서 이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따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지만 네. 따서 먹잖아요. 네. 그 비닐로 거기는 이렇게 비닐로 안 씌웠잖아요, 여기를. 네, 맞아요. 나는 여기를 뚫고 사이사이에다 비료 조금씩만 주고 물을 주면은 잘 자라. 원래 아는 사이인 줄 알았어요. 되게 너무 친하게 지내셔가지고. 관심사가 있으시니까 저 부분에. 네. 준비되셨죠? 자, 준비. 시작! 동생이 빠를 것 같아. 봐봐. 야, 여긴 시작도 못했다, 지금. 들고 있는 게 힘든데. 이렇게 건너뛰어도 괜찮으시죠? 오, 동생 좋아. 오, 잘하네. 동생 좋아. 꼼꼼하게 해야지. 꼼꼼하게. 하나씩 빼줘야지. 요즘 조심하게. 진로. 그렇지. 완벽해. 그래? 빨리. 다 쓰러져서. 안 돼. 엄마네 애가 잘하는 거야. 엄마네 애가 잘하는 거야. 역시 엄마. 잘했네, 동생은. 이제 천천히 하자, 우리. 저거는 사실 엄마 위치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빨리 이렇게 속도감 있게 뽑아줘야 되니까. 이거 시합도 아니에요. 이거 시합도 아니에요. 아, 싱겁습니다, 경기가. 이거 골드게임이 아닌가. 오빠 물 세게 틀었대. 어머님 전화 왔던 것 같은데. 바꿔도 될 것 같은데. Nice try. 뭐야, 물이야, 우리? 한번 해보고. 천천히 해도 돼. 그럼 하나 신고 하나 노래 부르셔도 될 것 같아. 릴리리야. 뭐야? 릴리리야. 어머니 오스트리아 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신 것 같아. 징징징징징징징징징 마지막이라고? 같이 빨리 와. 여유가 있으세요. 이제 해야 돼. 빨리. 이거 완전 농락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팀이 승리하셨으니까 나머지 뚝은 이제 두 분이 다 씹는 걸로.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들어와서 밥 먹자. 야, 아직은 호흡이 안 맞네요. 네, 쉬는 부부라. 농촌에 관해서는 좀 호흡이. 아, 조금 어렵지 않나. 어머니 안 가셨네요. 같이. 집에 이거 하나 했나? 아,
하나 달라고 할까? 한 개 근데 이렇게 나올까? 우리 집에 살볼까? 아. 또 벌레 온다고 싫어해. 그냥 사 먹는 게. 벌레를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와. 아, 어제 둘 다 네, 싫어하죠. 그렇죠. 집에 벌레 나오면 이제 아무도 안 잡아요. 그 방에 그냥 안 들어가. 누가 제 집 구석에 도망가는지 그걸 네, 경쟁하는 거. 어머니 이런 사이 어떠세요? 벌레 무서워하는 사이. 과연. 벌레 어디 있어? 벌레 잡아야 돼. 뭐 둘이 알아서 하겠지. 근데 아빠도 벌레 무서워 있었어. 아 맞아. 아, 아빠도. 네. 그래서 엄마가 아. 다 잡았어. 지렁이, 벌레 그런 건 너무 싫어해서. 제가 오스트리아에서 좀 음식을 했어요. 우리 사부모님 한국 사람이라서 같이 참석하는 분 우리 남편 했어요. 집에 안 가고 계속 한국에 있는 거예요. 나 해줄게. 아버지가 안 보이시는데 뭐 벌레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갔어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 허리도 아프고 아, 네. 허리가 아프다. 맞아, 허리 엄청 아파요. 여기서 형이 제일 못해. 진짜 아키타카 형이 제일 못해요, 진짜. 진짜 다른 사람들 정말 이쁘게 다 하고 근데 이 형 얼굴에서 써져 있어. 아, 하기 싫어라고. 그 뭐지? 오스트리아도 약간 일할 때 부르는 노동요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너무 오래돼서. 오신 지가 한국 오신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오스트리아 노래 부르는 것도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는 몰리스티벨 수 groß und weit und voller Sonnenschein. Das allerschönste Stück davon ist doch die Heimatland. Dort wo schmale Felsenklüfte, Eisack springt heraus. 와 노래 좋은데? 노래 좋다. 까먹었어. 이제 봐요. 땅키슛. 아 눈치 없어. 이제가 절정인데. 딸이었어. 하이디 하이디 하이도. 하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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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도. 고급스럽다 노동요가. 하이도 하이디 하이디 하이도. 이제. 브라바. 두 박자 쉬고 아, 세 박자 맞으시고 들어간다. 에이, 저 푸른 저은. 일본인 만들고 나가면 안 되는데.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라짜라짜라. 사랑하는 우리 리사와. 짜라짜짜. 한 백년 살고 싶어. 예. 일본인 아닌데. 오 잘한다. 일본인. 한국 트로트를 부르시네. 아, 잘했어요. 최고지, 최고. 우리 사이 최고야. 최고야. 외국인들이 이 우렁을 많이 먹더라고. 아우, 맛있겠다. 이게 몸에 너무 좋아요. 와, 아, 무침으로. 오, 맛있겠다. 어머, 벌써 왔어? 국수도 안 삶았는데? 뭐 다 잘하고 왔나 모르겠네. 땀도는 다 흘리고. 시원해. 기름 넣었어? 일을 별거 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벌써 뭘 먹어요? 사실 많이 하긴 했지. 아, 많이 했어요. 국수 양이 어마어마. 국수 양. 식당 하는 사람이 같아요. 주라 그랬어? 아니, 그거 기름 한 병 맞으면 여기 뭐냐고! 우리 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아, 잘했나 안 했나. 봐야지. 확인. 직접 해야 돼요. 맞아, 직접 확인해야 돼. 이달 말경에 와서 봐도 돼요. 이달 말경에 와서 어떻게 컸나. 이제 그때 막 꽃이 피고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금방 자라니까. 싱거워? 아니 가만있어 봐. 어머니 하나 잡숴 보세요. 신고 감사합니다.
아,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아, 그래? 아까 내 나한테신 거. 그러니까. 아까 손으로 드리는 것도 되게 그거... 한국식이죠. 그렇죠. 우리 손으로 네, 이렇게 네, 뭐 김치 찢어서 주고. 그렇죠. 일본에서 이렇게 하나잖아. 손맛. 네. 식사 먼저 하세요. 엄마 식사해요. 먼저 식사하세요. 냉기지 말고 맛있게 많이 드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오, 자, 다들 드시죠. 밥도 있어. 밥 필요하면 밥 드시고. 맛있지. 아, 맛있다. 오, 맛있겠다. 어땠어요? 지금 침고예요, 다시 생각하니까. 저게 뜨거운 태양 밑에서 땀 내서 일하고 나면 더 맛있는 거예요. 맛있으세요, 맛이. 아키타카시. 너무 맛있습니다. 네. 뭐라고 해야 되나? 가게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라고 할까요? 네. 오, 맛있다. 일하고 와가지고 더 맛있지. 별로 열심히 별로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어. 난 굉장히 맛있거든. 이게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는데 네, 꽝에 걸렸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와 이거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거 계속 나온 거. 이거 뭐예요? 무침 무침. 아 무침. 우렁 무침. 맛있는 거 같아요. 맛있기는 뭐예요. 와, 저기에 비빔국수 같이 먹으면. 이러니까 어때요? 되게 근데 평소에 이런 걸 못 해보니까 저는 좀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재밌었어요. 근데 하이는 아닌 것 같아. 형 아닌 것 같아. 엄마 나만 그 생각한 거 아니야? 내가 왜 와서 그런 일을 했을까? 어머니 설마. 그래 나 일본 가면은 약간 나 귀족이고 이족인데. 아니. 제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좋은 경험이고요. 그게 정말 맛있네요. 매 일 얘기했는데 왜 맛있는 얘기가 나와? 유지연씨 너무 좋은 경험이죠. 좋은 경험이죠. 네. 기회가 되면 더 한 번 또 오시려요? 네. 또 오시려요? 네. 왜 워킹을 하세요? 근데 누가 이거 워킹할 때 이런 거 없나? 불리한데. 아니 잘하셨어야지 어머니한테. 아 됐어요. 아니 그건 알아서 해 이제. 키타카 형이 제일 못해요 진짜. 진짜 형 얼굴에서 써져 있어. 아 하기 싫어라고. 언니. 엄마! 생각했어! 알아, 나도 봤어! 아, 해가 뜨나 싶어. 네! 아빠! 미소 안 했어? 아빠, 고기가 그래도 잡혔네. 맛있겠다. 아니 오후에는 그냥 놀았네 뭐. 그냥 낚시 그냥 구한다고 그냥 앉아서 놀았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로? 수인동이면 동묘. 패션 거 관련돼서 좀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되게 괜찮은 게 많이 팔아요. 여기 가면. 많이 있네. 근데 아키타카 씨 취향에 맞겠다. 클래식한 것들이 많이 그렇죠. 구제나 뭐 빈티지가 네. 워낙 많으니까. 그래도 처음 가보는 데여가지고. 자주 가봐요. 네. 그 봉석이한테 잘 어울리는. 그치, 이제 봉석 씨의 그렇지. 조언을 들어줘야죠. 몇 년도 못 들을 거 같고. 저 옛날에. 그러게. 20년대 거 아니야? 종묘 가면 저런 거 많아요. 진짜 옛날 물건들. 와, 아, 이거구나. 아, 여기 바지 한번 봐볼까? 그럴까? 야. 근데 옷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입어요? 아, 봉숙 씨는 그 슈퍼 사이즈라고. 되게 큰 거 입어야 돼. 네. 사이즈도 다양하게 있죠, 여기는. 네. 사이즈도 그렇고 뭐 종이도 그렇고 브랜드도 그렇고 막 다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저 종종 명품 가끔 구제 많아. 가끔 있어.
아무래도 여기에는 봉석이한테 맞는 사이즈는 없는 것 같아. 아 이제 아예 매장을 여러분 저희 가면 이제 사이즈 찾기 쉬우니까. 봉석이 44였나? 근데 또 여름이다 보니까 어떤 상을 찾고 계신 거예요? 아 아무래도 좀 캐주얼하게 또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또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옷을 찾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는 되게 전통 미국 전통 브랜드여가지고. 오. 근데 3 XL이. 근데 이거 XL이니까 미국의 XL이니까. 아 그럼 꽤 커요. 한국에서는 한 2 XL 정도 될 것 같은데 오. 이래도. 어, 근데 이거... 괜찮지 않을까? 시어서커. 네. 그 소재여가지고 여름에 딱 좋고 그리고 버튼 다운이다 보니까 약간 클래식한 느낌. 전문가 나고. 느낌 납니다. 약간 봉석이처럼. 오케이 오케이. 단신 입으면 원피스 될 것 같은데. 오, 저 괜찮은데? 이쁘겠다. 예쁘겠다. 와, 신났어, 신났어. 딱히 송림 씨 할 일 없어.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반대로 됐어요. 잠시 들어가 주세요. 죄송해요. 이제 진짜 찾는 모드가 돼가지고 죄송해요. 집중하느라 아내에게 비켜달라고. 그 셔츠에. 옷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네. 대하시는 거죠? 할 게 없어요. 지금 촬영이고 뭐고. 네. 아, 지금 못 찾는데 아주 혼란이 됐어요. 네. 아, 순간 까먹었어요. 촬영 중인 거를. 네. 제가 찍고 있을까요? 이 정도로? 네. 완전 초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욕해도 모를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찾아주니까 되게 고맙고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막 이렇게 쫓아다녔는데 어느 순간 저를 잊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있는데 저 사람은 저 원리가 있고 솔직히 조금 섭섭하긴 했어요. 찾아줘야 되니까 되게 집중을 하고 뭐 약간 보물찾기를 하듯이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뭔가 누가 있네 약간 그런 느낌. 아 계속 따라붙네. 는 아니고요. 네, 미안해. 다른 사람한테 옷이 입혀준 적이 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사이즈는 그렇죠. 네, 처음이었어요. 완전 책임감, 책임감. 네. 아, 맞아요, 책임감. 찾아줘야 되니까. 가격이 34,900원. 네. 여기서 조금 내려가거나 그런 일은? 3만 원에 해야 되는데. 오. 선생님, 그러면 같이 하면 이제 4만 원이 되는 거겠죠? 이제 4만 원. 오케이. 깎아. 어, 그렇지. 아니야, 깎아도 돼. 네, 타임 좋게 전화가 걸려. 네. 어, 그거 뭐야, 이거? 깎아달라고? 2,000원 더 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원? 아, 어쨌든 깎았습니다. 잘했다. 25,000원. 25,000원. 그럼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야, 엄청 깎이. 와. 이거 봐. 말 한마디예요. 이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그런 게 남아 있더라고요. 흥정할 수 있는. 아, 여기 우리나라에 저 시장도 남아 있죠. 득템. 그러니까. 예. 아. 아니에요. 지금 얼마를 깎은 거지? 너무 잘해. 아이고. 그게 또 매력이지 않을까요? 그 한국 시장에 뭔가 옛날보다는 그 흥정을 좀 안 해주는 걸로 좀 약간 변해가는 걸로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근데 좀 여기는 많이 좀 그런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어요. 저보다 더 한국인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마디 못했는데. 아 기타카 씨 멋있다. 덥진 않나요? 더울 것 같아. 굉장히 덥습니다. 목챙이들은 추울 때 춥게 입고 더울 때 덥게 입고. 맞아.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와. 아, 그 맞았으면 좋겠다. 긴장된다. 좀 좋아하실까? 봉석이. 안녕하세요. 그 방금 어디 보여야 되는데 뭐 먹고 온 것 같은데. 그, 아니야. 저기서 기분 탓이에요. 기분 탓이야? 아, 시간 기다리느라고. 드디어. 아 이거 봅니다. 기대된다.
한번 입어볼까요? 네. 또. 잘 갔다 와. 잠깐만요. 괜찮을까? 홍석아, 괜찮아? 이거 자꾸 잠궈야 되나요? 오. 안 잠기나 봐. 예,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좀 새로운 버전이긴 한데. 그니까 맞을까? 그냥 좀 코디를 조금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녀오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전문가 같아. 자, 바르면 안 돼요. 저는 못 들어가고. 아, 개그, 깨야 개그. 아니, 나 지금 이 바지 너무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너무 귀엽다. 낀다 좀. 바지가 껴. 아니 드론은 갔는데. 바지 상이랑 지금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네, 저도 마음에 들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아쉬워. 하나 아깝다 저거. 아까네. 볼까요? 봉사단 나와. 과연? 오 좋아. 다르다. 행복해 보여. 괜찮은가요? 네. 야, 사이즈. 다행히 사이즈 맞았다. 와, 다행이다. 깔끔하게 포인트 딱딱 들어간 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까 옷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다. 그러니까 또 귀여운 이미지 원하셨잖아요. 그럼요.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오. 세 번째 옷. 맞아요. 옷도 깔끔하네. 괜찮다. 여름의 대표 소재 시어서커 소재로 셔츠를 그리고 넥타이를 안쪽에다 스카프로 둘러보고 매치를 해요. 멋지다. 오, 넥타이로 저렇게 코디를 하는구나. 이 포인트가 너무 나도 저거 이거 해보고 싶다. 아, 저렇게 넥타이를 안으로 넣는다? 이해가 그걸 전혀 못하니까. 역시 좋다. 아니다. 안으로 넣는 게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진짜? 나 해봐야겠다 저거. 마음에 들어 했어요? 다음에는 해준 것 같은데. 긴장돼가지고 쉬었다 갈까? 많이 떨리세요? 네. 너무 뵙고 싶었던 분 뵈러 가는 길이어가지고 손에 땀나요. 네. 아, 중요한 분을 만나러 가셨나 봐요. 어렵게 어렵게. 누구 만났어요? 누구시죠? 누구죠? 서세요. 요즘에 쇼핑몰 CEO시구나. 100억이에요, 연매출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쇼핑몰을 너무 크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이렇게 정말 크게 성장시킬 수 있으셨는지 진짜 항상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마음 같아서 뭔가 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이제 남일 같지 않구나. 혹시 뭐 사이트 제 볼 수 있어요? 그냥 자사몰로 그냥 오픈하신 네. 거죠? 네. 아 조심히. 긴장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컨셉은 어떤 거예요? 조금 클래식한 옷을 그쪽을 약간 컨셉 잡아가지고. 면접 보는 거 얼굴이 경직돼. 평소에 그런 거를 그런 쪽을 좋아했어. 아니 오빠가 클래식한 옷을 해왔어가지고. 네. 본인이지는 상관없이. 아, 네. 네, 진짜 상관없습니다. 네, 나쁘지 않은데 조금 약간 좀 밝은 느낌 났으면 좋겠어. 옷이 전체적으로 약 뭐랄까 톤 다운돼 보이는 느낌?
아 뭐야 나보고 밝은색 입으라더니 옷이 왜 다 어두운 색이야? 아니야 옷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간 뭐 사진이 사진 배경이나 뭐 이런 거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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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저희 사실 저희가 네 지금 다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네. 그 스튜디오 그 빌릴 돈을 좀 아껴가지고. 사실 정답은 사실 없는데 아, 예리하시다. 야외 촬영의 제품이 훨씬 반응이 좋아요. 그럼 야외가 자연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요즘 다 핸드폰으로 찍잖아요. 또, 그것도 너무 고민이에요. 카메라로 좀 하고 있는데. 네. 순간 나 지금 이거 찍어야 되는데 언제 렌즈 끼우고 언제 하냐고. 그걸로 이제 촬영할 때마다 좀 다투거든요. 네. 네. 카메라 파, 핸드폰 파. 아키타카 씨는 이제 카메라로 제대로 찍자. 네, 제대로 찍자. 송림 씨는 빨리빨리 예쁜 사진 찍자. 굳이 뭐. 저는 훨씬 예쁘게 나와가지고 카메라로 찍으면 네. 작품처럼 나오잖아요. 그거 짐이잖아요. 무거워. 그렇지, 무거워. 빨리 팔자. 너무 속 시원한데. 사진은 거짓말을 못하는 게 특히 남편이 와이프를 사진을 찍어줬을 때 제일 내추럴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예쁜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 부러웠었어. 우리 신랑은 사진 너무 못 찍어. 답답하지. 상세 페이지는 말 그대로 상세 페이지예요. 네. 스카프를 하나 했는데 스카프를 판매하고 싶은 거야. 내가 뭔가 햇빛을 이렇게 받았는데 셀카를 하나 찍었어. 근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 오늘 머리도 예뻤고. 뭐. 근데 사람들은 내 머리만 보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지. 뭘 입었는지, 심지어 뭘 했는지, 펌은 뭔지까지를 본단 말이에요. 정보 좀 주세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야, 진짜 귀한 방법들을. 시간 하나만 더 좀. 네,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질문하라. 하나만. 한 번 다잉을 할 때 많이 하죠. 6개월, 1년을 유지를 하려면 고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광고 비용은 적정한 예산이 제 생각에는 매출의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 네가 올인할 게 아니면 시작하지 말아야 된다. 지치지 않아야 돼요. 나도 배우고 싶다. 맞아, 고정 지출 줄여야 돼. 와, 그럼 끝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한 대 다 맞은 거. 3개 정도 맞은 거 같아. 본인들이 아 이거는 이거구나 아니구나를 딱 본인들이 스스로 느끼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바꿔가줘야 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실패든 시행착오든 조금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시간도 빨리 아, 버는 그렇죠. 거니까. 어? 갑자기? 바닷가로? 여기서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사진 찍으러 갔다, 사진 찍으러. 아니, 모래사장이. 왔네, 맞아, 맞아. 비트파래요, 비트파. 야, 역시 야외에서 찍으면 느낌이 다르지. Marvelous. 아유. 아우, 예쁘다. 저건 어떤 사진사가 찍어도 상관없겠다. 아, 아니에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할 때는 진짜 옷밖에 안 보이니까 최대한 옷을 잘 보여주려고 했는데 밖에서도 약간 좀 더 좀 일상적이고 그런 느낌을 담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집에서 할 때보다 안색이 좋아 보입니다. 아, 재밌어. 돌아다니니까. 좀 돌아다니세요. 집에서 찍은 거. 아, 이게 훨씬 더 낫잖아. 내가 살게요. 아우, 훨씬 이쁘네.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유, 어쩜 이렇게. 집 벽에서만 찍어가지고 아, 이게 훨씬 났어요. 중요하구나 저게. 그럼 아, 너무 예쁘다. 표정도 완전 달라지고 바라보면서 서로 또 애정도 또 이렇게 맞아, 맞아. 데이트도 하고 뿜뿜하고 데이트하는 느낌이지. 좋네. 와. 아우 좋다. 저 남자 약간 스토커 같지 않아요? 점점 이상한 쪽으로 가면 제가 가시죠. 네, 물 들어왔다, 물 들어왔다. 바닷길 없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하지? 빨리 나가야지, 뭐. 빨리, 피해, 피해, 빨리. 빨리. 괜찮아? 띄어. 조심해. 잘 살아야 된다. 근데 예쁘다.